Times. 네, 지금까지 이런 기타는 처음 봅니다. 이것은 댄일렉트로냐, 그레치냐?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기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주 귀여워요. 아, 이쁘네요. 이거. 귀엽습니다. 심플하고 네. 디자인이 뭔가 본 듯하면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네. 느낌. 뭔가 이게 더 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대칭이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색상 이게 좀 더 두꺼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기타의 디자인들이 좀 섞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모델 스트림라이너입니다. 스트림라이너. 여기 스트림라이너로 써 있죠. 예, 그레치에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을 했지만 이 픽업도 처음 보고요. 피델리 소닉 90. 예. 네, P90이 아니고 F90이네요. 피델리 소닉 90이니까. 아, F90이네요. 네. 사운드도 뭔가 예상이 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바디 형태도 독특하고 픽업도 독특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본 적 없었던, 들어본 적 없었던 그레치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 스트림라인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봤는데, 스트림라인이라는 게 유선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간소화하다, 네. 능률화하다, 근대화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림라이너라는 그 이름에서 이제 여기에 기타에 담고자 했었던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왠지 이 스트림라이너도 무슨 자동차 이름일 것 같아요. 스트림라이너 한번 네. 찾아볼까요? 쉐비 자동차에 있을 것 같아요. 구글에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트림라이너. 네. 거기다가 이거 노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왜 오! 유선형 차량을 전부 다 스트림라이너라고 한대요. 네. 네. 아, 그러구나. 특히 네. 1930년대에서 50년대 고속열차를 스트림라이너라고 어허. 하는데 유선형 설계가 적용된 자전거 트럭 승용차는 모든 탈 것이 넓은 의미에서 스트림라이너라고 하네요. 스트림라이너라는 뭐 그 시계도 있고요.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스트림라이너라는 이름으로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50년대, 60년대 그 스트림라이너 게 물방울처럼 생긴 것도 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러게요. 뭐 자동차부터 뭐 기차, 뭐 다죠. 뭐 비행기, 기타, 뭐 그렇습니다. 시계,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네. 다양한 분야에 스트림라이너라는 이름이 통용이 되고 있네요. 색깔 조합은 완전히 데닐럭트론데. 네, 색 조합이 좀 그런 느낌 네. 좀 있습니다. 색깔도 아주 멋쟁이 색깔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본 적 없었던 감성의 네. 기타 G2655T P90 모델입니다. 네. 네. 물론 저희가 농담처럼 F9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P90 픽업인데 픽업 모델이 피델리 소닉이라는 피델리 소닉. 네, 모델이에요.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건속가가 987,500원에 20% 할인된 가격이 79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103cm, 무게는 2.73kg, 두께는 44에 47 나옵니다. 조금 이렇게 나왔네요. 살짝 튀어나와 있죠. 12프렛 띠뚤레가 78이고요. 탑은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탑. 오. 바디는 마호가니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도 약간 탑백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있네. 네. 넥은 나토넥이네요. 신 유쉐입니다. 근데 신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12프렛 뒤뚤레가 78이라 막 그렇게 신은 아니고요. 좀 동글동글해요 약간. 네, 신 유쉐입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8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로럴, 인디언 로럴.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에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 픽업은 피델리 소닉 P90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에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이건 뭐 그레치 전형적인 세팅이고요. 브릿지는 어저스터매틱 빅스비 B5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과연 어떤 감성을 보여줄지. 저는 팬 트윈리볼브고요. 어우 되게 올드하네요. 그런 느낌. 좀 포슬포슬한 느낌인데 진짜 포슬포슬 몽실몽실 이런 네. 느낌 마샬이고요.
풀 볼륨 맞나? 진짜 독특하다 사운드. 어, 좋은데요? 약간 무슨 시골 감성 아니야? 되게 독특한데? 예. 와. 치기 되게 편하고 좋아요. 네. 어우 잘 부르네. 네, 마살 이런 시골 감성의 마살 개인. 아 순박한 시골 청년의 넉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컨트리 블루스 이런 거 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워요. 잘 들어봤습니다. 아, 굉장히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그 여름 농촌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이게 뭔가 밑단이 풍성하고 네. 사운드 자체가 조금 좀 따뜻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느낌의 감성이 좀 떠오르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좀 농촌스럽죠? 컨트리풍이고요. 유선형 경운기 드리겠습니다. 아아 이거 찢었다. 아, 유선형 경운기요. 아,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경운기인데 그 옛날 스타일은 아니고 네, 좀. 굉장히 좀 모던하고 네, 속도도 많이 나는데 경운기는 네. 경운기야. 유선형 경운기. 네. 야, 이거 기가 막힌 한 줄평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야, 유선형 경운기. 뭐 더 이상 줄 게 있나 싶다. 네. 아이씨. 아, 깜짝 놀랐네요. 야, 이거 뭐지?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푸근한 그런 느낌의 예, 좀 정이 느껴지는 따끈따끈 포실포실 네. 몽실몽실 네.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였고요. 성격이 유선형 이렇게 네, 성격이 유선형. 네. 유하죠, 그 네, 기타가. 유합니다. 아, 오늘 근데 유선형 경운기는 따라할 수 없다.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3, 네.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7, 그래서 총점 71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4, 편의성 15, 오. 디자인 17 해서 총점 70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0.5. 오. 선생님이랑 저랑 편의성과 디자인은 같아요. 네. 15, 17. 네.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멋스럽다 이뻐요. 보니까 네. 디자인 쪽에서는 둘 다 점수가 꽤 높게 나왔고요. 편의성 우리가 논란이 있었죠. 빅스비는 과연 편의성을 올려주는 것인가 떨어뜨리는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뭐 요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빅스비가 그 튜닝에 그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종종 네. 근데 또 빅스비가 있음으로써 표현의 그 업그레이드가 또 되는 경우가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이건 약간 좀 어느 정도는 좀 그때그때 그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디자인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빅스비가. 아, 네, 막 그것도 좀 있긴 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15, 17 나왔고 가성비는 저는 이제 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포커스가 맞춰진 네. 톤이다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약간 쓸모가 뭐랄까 쓸모가 없어져. 아니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용도가 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는 가성비를 뭐. 조금 낮췄는데 선생님은 네. 사운드 점수는 저보다 1점 낮은데 네. 가성비가 두 개가 네. 높았습니다. 네. 71, 70, 70점 어쨌든 오늘도 70을 넘었네요. 네. 요새 그레치가 다 70대 초반에 거의 포진돼 있어요. 잘 나오면 한 73, 74 나오고 뭐 어느 정도 적당히 괜찮다 하면 70점 살짝 넘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모델 스트림라이너 그리고 처음 보는 픽업 피델리소니 같이 오. 살펴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야마하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